안녕하세요. 저는 짱뚱이 어린이 도서관 관장 이소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 작은 도서관 우수 운영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탔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짱뚱이 도서관은 그 짱뚱이 물고기랑은 상관없고요. 여기 짱뚱이랑 놀 사람 여기부터라는 2008년에 나온 만화가 있어요. 요 만화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짱뚱이라는 이름이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래서 짱뚱이 어린이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요.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을 속의 도서관입니다. 얘는 후추예요.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한 청소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을 아주 잘 따르고요. 아무나 잘 따르고요. 짱뚱이 오면 후추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막 그렇게 조용하게 공부만 하고 뭐 책만 보고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저희는 여기가 수다의 공간이고 여기가 그림도 그리고 뭐 장난도 치고 하여간 그런 공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고 있는 날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날은 오고 싶어도 못 온 친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문 열는 날에는 이제 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림책을 봤으면 좋겠지만 저기 구석에 가서 만화책을 보는 애들이 많죠. 거기 그 좁은데 다섯 명씩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어. 작년부터 저희가 위에 이제 늘 푸른 교실과 함께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마을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아카이빙 형식으로 아카이빙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을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이야기 풀어내고 그 풀어낸 거를 글로 남기길 바랬으나 그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이렇게 서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서로 그림을 그려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풍경화 그리는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며칠에 걸쳐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그 한 번에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밌게 그리니까 자신감도 생기시고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은 이제 마을에 여기 이 근처 저희 짱뚱에서 가까운 가게들 조금 오래됐거나 그리고 대체로는 저희가 주로 가는 가게들 거기 이제 사장님을 인터뷰하고 돌아와서 그림도 그리고 간단한 소감 쓰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마을에 이제 사장님들을 그렇게 만나본 게 처음인 거죠. 가기 전에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난리였다가 막상 가보니까 재밌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친절하시고 좋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발표회를 해서 이제 사장님 중에서 아주 이제 가게 운영하셔야 돼서 한 두 분 정도 사장님 세 분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애들 이름을 불러주고 니네가 나를 안 불러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사장님 보고 인사를 하고 또 그 가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도 맨날 뭐 GS 이런 데만 들어가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동네에 작은 슈퍼에도 들어가서 애들이 사장님한테 인사하고 사먹기도 되고 그런 변화들이 애들한테 있었다면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장을 하게 되긴 했지만 이 청학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었고 내가 왜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면서 이름을 알게 된 거, 서로 이름을 불러주게 된 거,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 헤어커트 하는 것도 어디가 잘하나 이렇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찾게 되는 거. 그다음에 야채 사는 것도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사게 되는 거. 그런 변화들.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안에서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거를 여기 안에서 찾게 되는 변화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마을 그 가게 인터뷰 가는 거는 애들이 그냥 바로 가서 했던 건 아니고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 설문지 내용, 어떤 설문지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와서 어떤 퀴즈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문을 해서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해주신 분들 하에서 저희가 한 건데, 대체로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방문한 곳이 25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허락해주신 분들이 21곳인 거거든요. 절대 오지 말아라, 우린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체로는 다 흔쾌하게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공부다 생각하고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건 힘들지만 인터뷰 내용을 써주겠다 해서 그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힘들지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이게 나는 어떻게 해, 그럼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하고 하는 일이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돼서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고 재미만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 그렇게 더 많은 단체들,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컸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 마을에 오래되신 분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최소한 5명은 만난다. 그래서 그 5분을 최소한 두세 번씩은 인터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 그림으로 엮든 뭐 글로 쓰든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책으로 낸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으로 내려면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다 열심히 이걸 어디 더 많은 돈을 준 데다가 써서 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또 제 욕심만 가지고 저희 활동가들한테 무리를 줄 순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내년 사업은 좀 더 계획을 세워봐야죠. 짱뚱이 도서관은 마을 도서관이에요. 이제는 이제 이름도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짱뚱이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도서관이고요. 저희는 가입비 5,000원만 내시면 평생 책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짱뚱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강화미술도서관이고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술도서관이에요. 사립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술 관련된 서적이나 작품집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 관련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미술도서관은요, 2021년 작은 도서관 우수 운영 사례 공모에서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술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한 20여 년 활동을 했고요.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집을 발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한 20여 년 이게 소장한 것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그걸 도서관 형태로 해서 사람들과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립보다는 그래도 군에 등록한 작은 도서관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미술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국내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미술관인가? 뭐 작은 갤러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었고요. 와서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볼 게 없네? 라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도서관에 정말 귀한 작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귀한 작품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다시는 안 나오는 책들.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하면 전시할 때만 딱 출판을 하고 안 나오는 작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세계 여러 곳들을 제가 이제 전시를 관람하면서 그런 작품집들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집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한 1600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미술 관련된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선별해서 가져와서 좀 어지간한 작가 작품집들은 거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깝게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강연이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세계사 속의 미술 이야기처럼 고대에서 현대까지 쭉 역사 속에서 미술이 어떻게 개입하고 발전했는지를 설명한다면, 아, 미술이 그렇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강이라는 긴 기간인데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다 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호응을 해주실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 12강을.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혼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그런 강좌를 강화 도민 분들이 와서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 제 직업 자체가 보는 직업이에요. 보고 느끼는 직업이거든요. 보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 할 때를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난 미술을 잘 몰라. 몰라서 작품 전시 가도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미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전문가 수준 이상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작품과 마주하는 방식과 작품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에 그걸 개입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훈련이나 이제 어떤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걸 저는 이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요. 그래서 도서관을 하게 되면 이 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강의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작품과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된 일들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달라지겠죠. 한 작품을 보더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곳에서 강화 이제 도서관에서. 근데 그런 변화가 보여요.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관찰하면서 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최근 일인데요. 오랫동안 강연도 들으셨던 분인데 너무나 이런 미술을 좋아하시기는 해요. 근데 자신의 취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분이 저랑 전시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몇 점의 작품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난 이런 스타일을 좋은 것 같아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아 이분도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뭘 보면 행복하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게 큰 만족을 줬던 것 같아요. 수요문화산책에서 진행하는 그 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위시해서 강화도 내에 있는 여러 문화 공간들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 공간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 그 첫 번째 진행했던 것이 이제 그 브리티시 컬렉션이라는 샵에서 이제 그 영국 티타임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운필 작가님이라고요. 작가분이 그 강화에 살고 계세요. 저보다 먼저 이주하셨어요. 변운필 작가님의 작업실을 갔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리움 미술관을 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매달 두 번씩 전시장 관람, 작가 작업실 탐방을 기획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기획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더 강좌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렇게 기획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요,
도서관에서 뭔가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 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강좌 쪽으로는 이제 지금이 일반 강좌였거든요. 강좌 쪽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심화 과정으로 하는 그런 강좌도 하면서 그 수영문화 산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도서관, 해외 여러 도서관이 있거든요. 아트라이브러리가 해외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집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그들의 미술 도서관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원하는 작품집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것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해외 아트 갤러리에서 뭐 선정한 작품집이 있으면 저도 보여드리고 한국에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작품집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가장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고 예,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해외 아트 라이브러리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 한국 작가의 작품집이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서 그들의 전시가 유치되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워낙 미술 도서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미술은 정말 많이 알아야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문턱을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미술 관련된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궁금한 작가를 뭐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입니다. 저는 랄라를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부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는요,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 11월에 그러니까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특화한 도서관으로 이제 개관을 했어요. 인천 여성회라는 지역의 여성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하면은 물론 책을 빌려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또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함께 떠들고 웃고 자기들의 관심사에 따르는 어떤 모임,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안전하게 서로 소통하고 나답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천 여성회라는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뭐 성평등이라는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뭐 성평등 교육, 성교육 이런 교육들과 함께 또 저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타로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이 도서관에서 타로 교육 또 타로 상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가끔씩 이곳에서도 같이 만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페미니즘 하면은 굉장히 센 여성들 그리고 여성의 어떤 뭐랄까 여성 우위를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페미니즘은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여자라서 남자라서 또는 제3의 성이라서 그래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으로 나답게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평등한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상타스입니다. 네, 작은 도서관 우수 사례에
장려상을 타게 됐는데요. 저희가 3년 정도 그 책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룰루랄라 책 모임이라고. 멤버십으로 이렇게 고정된 멤버로 진행하다가 작년에는 사실은 오픈 책 모임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달마다 책을 선정하고 그것을 SNS에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아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룰루랄라 책 모임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올해에는 이 책 모임을 안정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책 모임 함께 했던 멤버들이랑. 그래서 올해에는 내 방에서 함께하는 룰루랄라 온라인 책 모임, 이렇게 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할 때도 있고요. 책 모임 참여자 중에 돌아가면서 안내를 했고요. 책 선정은 일단은 그렇게 안내자가 조금 최근에 관심 있는 책으로 선정을 해서 책이 선정이 되면 웹자보를 만들었어요. 웹자보도 뭐 어디에 의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리 캔버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책 선정하고 웹자보 만들어서 SNS에 참여자 모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여자 모이면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책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점은 일단은 멀리서도 참여자들이 오세요. 특히 창원에서 그동안 SNS 랄라 멀리서만 보시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여 가능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 그리고 뭐 사실 한때는 참여자가 둘 셋이면 참 책 모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었어요. 못 오고 막 이럴 때.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자가 못 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 모임이 되게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줌으로 소통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고, 뭐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같이 즐겁게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오픈 책 모임으로 가면서 조금 책 모임의 문턱을 낮췄어요. 그래서 꼭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책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나도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이 책에 대한 관심 있다면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안 읽은 상황에서는 사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많이 또 듣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좀 열어놓고 책에 대한 소감, 그리고 또 뭐 일단은 그 달의 안내자가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 그 좀 올라왔던 생각들이나 뭐 소회나 뭐 이런 것들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면 한 3명만 돼도 모임이 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책으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책, 함께 나누고 싶은 책, 그거 하면 그냥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SNS나 뭘로 이런 책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한두 사람만 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굉장히 형식이나 틀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나누고 싶은 소수의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고 거기에 조금 한 두세 명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임은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좀 그냥 책 모임으로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잔치처럼 네 하고 뭐 각자 나누고 싶은 책도 이렇게 좀 가져와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선물 나누는으로 이렇게 요모조모 쓸모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 랄라에서 함께하는 쓸모 잔치 네,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언제든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그리고 취미 있는 공간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글의 작은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영숙이고요. 저희는 자원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2021년 작은 도서관 운영 사례 공모전에서 저희 도서관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와. 글의 작은 도서관은 2019년 4월 개관한 3년차 신규 아파트 내 커뮤니티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규모로 이루어졌고요. 그 와중에 문화 프로그램도 또 독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통의 구심점이 돼서 놀이터로 혹은 배움터로 예,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아들이 정말 그 내려오면 되니까요. 파자마나 잠옷 차림으로 와서 책을 읽고 또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는 책을 또 이렇게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런 활동들이 있고 여름에는 또 저희가 빔 프로젝트로 영화도 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자체 내가 자원봉사자분들의 세세한 손길로 꾸며지고 이루어진 곳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짠! 짠! 손을 들어 빨리! 손을 들어! 저희 이제 처음 도서관이 생겼을 때 저희 도서관 모토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토에 기반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 친구들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도 좋지만 사실은 언니 오빠들이 읽어주는 책이 예,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얘들을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자, 얘들아, 가자! 이러고는 꼬신 건데, 첫 번째 활동은 저희가 이제 잠자리 독서,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도서관에서 그 청소년 친구들이 어린아이들,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토요일은 한글책을 읽어주고, 일요일은 영어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신청자는 저희가 매일 아침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거의 30초 마감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친구들이 책을 골라요. 어른이 골라주는 책과 이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골라주는 책에 대한 그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은채가 골라줬던 책 중에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은채가 그날 그 책을 읽어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가 바로 대출을 해서 갔어요. 사실은 서로 대출하겠다고 살짝 다툼이 있었는데 가위바위보 했거든요. 그리고 서윤이 같은 경우는 위즈키즈라고 저희 도서관에 구독하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의 토픽을 일부러 일찍 와서 복사를 해서 애들을 줘요.
그리고 그 토픽을 읽어주고 관련된 영상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찾아서 이렇게 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라잡이 프로그램은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선배들에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배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선배들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은채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6학년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내년에 갈 중학교의 생활은 이런 거야. 동아리 활동은 이런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라면 질문을 못했을 것들을 선배니까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참여하는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저학년 남학생들이에요. 저학년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서관으로 유혹을 할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는 만들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레고라든가 과학상자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거를 선생님이랑 돈을 주고 배우는 사교육이 아니라 형들이랑 누나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책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고 도서관이 이런 것도 해주네?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오다 보면 이런 책도 있네?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오후에 도서관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청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서기는 참 힘든가 봐요. 도서관이란 공간이. 그런데 야, 니들 게임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이러면 정말 들어와요. 애들이 이 책도 있네? 그리고 만화책을 보거든요. 처음엔 만화책으로 시작하는데 대출은 조금 더 글밥이 있는 책? 선생님 이 책도 있어요? 네, 1권으로 시작하면 2권 빌리러 오고 3권 빌리러 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걔들을 꼬시는데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제일 필요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나나 형이 야, 너 일로 와 하면 네 이러고 와요. 봉사를 하는 게 시간을 뺏기는 거라든가 아이가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진로에 훨씬 더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해요. 엄마가 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럼 너 해볼래? 그러니까 그랬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뭐 반항적이다. 귀찮아한다. 본인의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걸 싫어한다 등등의 이런 선입견이 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책읽기 봉사 참여하는 친구가 13명, 14명 정도인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책읽기 봉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친구는 자기가 싫어서 중단하는 친구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학원 시간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선생님 저 하고 싶은데 학원 시간 때문에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막상 해주니까 귀찮아요 뭐 별로예요 이런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사춘기 소년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애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본인들이 어떠한 그 책을 찾는다던가 그런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특히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봉사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를 하는 게 이 아이의 학업이나 성적에 실제로 얘들은 굉장히 우등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봉사 활동을 좀 봐주시면 학생들도 참여하기가 더 좋고 엄마들도 훨씬 더 참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책 읽어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재밌고 와서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재밌어서 더 읽으면 안 되냐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점이 뿌듯해서 항상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칭이랑 마찬가지로 책을 제가
불러야 하고 또 제가 알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배운 점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글의 작은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입주민들 여러분, 또 외지 타지 방문객들 언제든 항상 놀러와 주시고요. 여기서 책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